आज हामी पहिलो कोरिन्थी 7 अध्यायको 17 पददेखि हामी हेर्नेछौँ। प्रभुले हरेकलाई जस्तो जीवन खटाउनु भएको छ र जस्तो स्त्रीमा बोलाउनु भएको छ, सही बमोजिम त्यो हिरोस सबै मण्डलीहरूका निम्ति मेरो नियम यही हो। 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모든 일을 just도지만 그런 삶으로 cut down 어제 배웠었죠. 명령하다, 배치하다. 근데 여기서는 그 살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다, 명령하셨다, 명령하셨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고, 이런 사람은 이런 삶을 살도록,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을 살도록, 결혼할 수 있는 사람도 되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삶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어떤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불러주셨다, 그죠? 어떤 그런 삶에 명령하시고, 그런 삶에,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삶에 삶을 그 주셨고, 그런 상황에 부르셨다는 거죠. 어렵네요. 소희는 똑같이 에우따이 이런 뜻이네요. 그것에 따라서 이런 부르심에 따라서 똑같은 것에 의해서, 보머짐하면 무엇에 의해죠, 무엇에 의해, 무엇에 따라 그 부르신 것, 그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부르심에 따라서 뛰어 이드노스, 그 길을 걸어라, 그 길을 살아라, 그러죠?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위한 나의 원칙이 규칙이 이것이다 라는 뜻이네요. 어렵네요, 조금. 네, 어타르팟. 예, 고히 마니스코 볼라왓 우다 데스코 아기 바데 카타나 바이사케 코티요 테소 호 바니 테슬리비 카타나 우나나 코조스 케 고히 카타나 나 우다 볼라왓 바이코 차 테소 바이 테슬리 카타나 우나나 차오스. 네, 어떤 사람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에 그의 어기, 그것의 부르심에 전해져, 그 전에 부르심이 있기 전에 할례를 벌써 이미 받았었느냐, 이미 받았냐, 있었느냐, 그렇다면 뛰어서 호보에 보내, 그랬다면 그는 어떻게 해요? 백커터나네요. 무할례자죠. 무할례자가 되려고 시도하지 말아라. 되려고 코즈누 하니까 너 코조스, 네, 되려고 하지 말아라.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아니, 그리고 누군가, 이미 누가 아무가 아니고 누가죠? 꼬이 누가, 어떤 이가 꼬이 커터나 너후다 후더이, 어떤 이가 할례가 있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할까요?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그는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자오스, 원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운나이스팟. खतना केही होइन, बेखतना पनि केही होइन, तर परमेश्वरको आज्ञा पालन मुख्य कुरा हो। 네,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죠? 포르메스얼코 아기아 빨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스팟. 그런 아워스타마 마니스라이 볼라왓 보이고 쳐 데사이마 나이 허렉 마니스라이 러호스. 어떤 상황에, 어떤 어버스티, 어버스타, 어버스타도 상황이죠. 어떤 상황으로 어떤 상황에 사람에게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에 모든 사람들은 지내기를, 그죠? 그 안에서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모든 사람들은 살아야 된다, 이런 거죠.
허렉 마니스 러허러허스 러히러허스 네. 네. 영어 그렇게 살아라 이런 뜻이죠. 에카이스팟 तिम्रो बोलावट हुँदा तिमी कमारा थियो। यदि थियो भने त्यसको वास्ता नगर, तर स्वतन्त्र हुन सक्छ भन्ने त्यसको फाइदा उठाऊ।네, 너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너를 부르셨을 때 그러겠죠? 너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에 볼라왓 하면 부르심이야, 콜링입니다, 콜링 있었을 때에 너는 종이었느냐, 까마라티요, 종이었느냐? 그렇다면 만약에 띄어서 티오버네 여디 티오버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는 그 사람은 와스타 나가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와스타 돌보다라는 뜻도 있고 근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나 자유롭게 될수 있다면,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될수 있다면 그것의 파이다 우타우 그거 그 그것의 그거 그것의 자유죠. 그가가 아니라 자유의 유익을 얻으라는 것 같아요. 그가 자유의 자유가 주는 유익 있잖아요. 유익 있잖아요. 자유가 주는 유익을 우타우는 이렇게 모으다라는 뜻이거든요. 얻어라. 그런 뜻입니다. 네, 바이스팟. किनभने प्रभुमा बोलावट हुँदा जो मानिस कमारो थियो अब त्यो प्रभुको स्वतन्त्र मानिस भएको छ। त्यसै गरी बोलावट भएको समयमा जो मानिस स्वतन्त्र थियो त्यो ख्रीष्टको कमारो भएको छ।네, 만약에 주 안에서 부르심이 있었을 때에, 근데 요 조가 있네요. 조는 원래 이게 앞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조가 붙긴 하거든요. 주 안에 그 사람은 뭐가 있어요? 종이었을 때, 종인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있었을 때 그런 뜻이네요. 주 안에서 부르심이 있었을 때 이게 빠졌네. 이제 그는 주의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는 주님의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여기가 종이었던 사람이죠. 종이었던 사람. 여기가 아마 이렇게 앞으로 주어로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뭔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네, 종이었던 사람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제는 그가 주님의 자유의 사람이 되었다. 띠어서리거리 그처럼 그렇게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있었을 때에 부르심에 있었을 때또 나왔네요. 조 많이 수어선트러티어 자유로운 자유가 있는 사람이죠. 자유로운 사람이 이렇게 써볼까요? 자유로운 사람이 부르심을 자유하여라고 했군요. 제가. 명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주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자유로운 사람이 부르심을 입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종이었던 사람은 주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전에 자유로웠던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네요. 되었다.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스팟 तिमीहरू मोल तिरेर किनिएका हौ, मानिसहरूका कमरा नबन।너희들은 뭘 띠래러 끼니에까 홍 어제 나왔죠. 대가를 지불하여 산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죠. 산 것이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의 종이 돼야지 사람의 종이 될 필요가 없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조비스.
यस कारण भाइ हो जस्तै जस्तो अवस्थामा बोलावट भएको छ प्रत्येक त्यही अवस्थामा परमेश्वरसँग रहिरहोस् 네, 이름으로 이름으로 형제여 형제는 어떤 형제예요? 여기죠. 어떤 상황이든지 저스토 그러한 상황 속에 부르심을 입은 형제 예, 형제 여기를 나이를 그 조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슬라이 번날래 거슬라이요 저스자이 바이오 끼게요 아 너를 아 조코일라이 조슬라이 조스자이요 바이오 형제여 너를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 부르셨다 이런 너를 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러므로 형제여 너를 그러한 상황 가운데 부르셨다 프로텍 모든 그 상황들을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죠. 그 네가 어떤 상황 속에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 상황 속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는 거죠 이러므로 형제여 너를 형제를 그러한 상황 속에 부르셨다. 아, 모든 사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한다. 러이로스 가하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